뭐하니? 카운트다운에 DH3이 떴다고요? 좀 당장 보러 가셔야죠? 자, 그럼 무대를 하러 로드 투 맥스! 너 이름은? 좀 카운트다운이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 보러 오셨다고. 아, 진짜요? 아, 오늘 유진 씨가 무대를 아주 자기가 찢어버린다고 그러시던데. 와, 진짜 멋있다고. 저희가 오늘 또 로드 투 맥스잖아요. 네. 스페셜 무대를 하는데 어때요? 로드 투 맥스 저희 하기로 이제 결정 났을 때부터 네. 굉장히 많은 설렘을 안고 상상하면서 그쵸.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대시 무대로 처음 공개기도 하고 하니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카운트다운 로드 투 맥스여서 세트장이 있잖아요. 와우. 와우. 저는 세트장이 얼마나 이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할 수 있죠.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렇게 집착으로 아 집착이 아니라 밀착. 밀착 촬영. 집착 아니에요. 집착. 밀착 촬영을 하는구나. 돈이 붓기 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얼굴의 모든 근육들을 다 스트레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늘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일 최고의 붓기 빼는 방법은 땀 흘리는 거예요. 리허설 때 땀을 맞아. 흘리면 조금 얼굴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따라하고 있어. 좀 줄일 수 없나 우리 씨? 내가 좀 나가 있을까? 어? 아니 형이 있어야 아니 형이 있어야 우중 층환이 딱 좋아. 너무하다. 못 먹어요. 일시의 사랑? 에? 일시의 사랑에서 되게 매콤한 냄새가 나네요. 웃긴데, 웃긴데. 네? 신라면 먹고 있어. 오늘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봐 입이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사왔는데 너무 매워요. 저희는 안 부으려고 유기농 다이어트 과자 안 먹어요. 이거 유기농이에요?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유기농 과자거든요. 응? 통후추 소금 맛은? 반에 반해 버렸어요. 저희 반하겠어. 복수 포예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복수? 진짜 야자 타임 시작. 이건 한마디 해. 야 얘기해봐. 야 좀 나가. 형 끈적여 나가라고. 미안. 야 왜 나만 안 해. 너도 해야지. 전 민우 형 존경하는데요. 지금 야자 타임 시간이에요? 아니 야 야 양결 결아 오늘 잘할 수 있지? 우리 막내 결이 그래 잘해야지. 고맙다. 야 형 고마워. 저 원래 형한테 반말하거든요. 아 그래? 네. 감독님 나가주시지 말아주세요. 나가시면 카메라, 카메라 잠깐 끌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끌어주세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유진 여기서 둘이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한 명 몰아주게 할 거예요? 예. 야! 잘 오셨습니다, 영수 씨. 잘 먹겠습니다. 케이크랑 다 같이 먹을게요. 네. 아, 네. 제일 비싼 것들. 그, 아메리카노로 통일하실게요. 걸리신 소감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제가 살려고 했어요. 저도 많이 걸렸고요. 저희 그 스타일리스트 누나분께서 많이 걸리십니다. 진짜 많이 걸렸어요. 항상 걸리세요.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유준이랑 도아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안 걸리신 거예요? 아 사실 저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걸려요. 도아라고 하느님의 아들 형제님도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형제님 나와주세요. 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뭐 좀 알려줘요. 네, 운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랜덤 게임 같은 거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실력을 했고요. 잘 먹겠습니다.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데요? 저 혼자 먹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저도요. 이렇게 누가 사줄 때는 조금 그나마 좀 사치를 부려볼까 하는 생각에 저도 항상 비싼 거 먹습니다. 아메리카노 제일 좋아하지만 누군가 사줄 땐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기분 좋게 사주시니까 네. 기분 어쩔 수 없이 진짜 좋아요. 아 기분 좋다. 아 괜찮아요. 어제 민욱이 형 돈으로 공차 먹었거든요. 어젠 제가 걸렸고 복수한 거 좀 걸렸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요? 유준 씨. 네. 저는 유준 씨가 걸리면 아무리 맛없는 거여도 제일 비싼 거를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건 다 추가해가지고 뭐 선물용 포장 이런 거 있으면 포장해서 기분 내고 싶어요. 유진 씨가 걸리는 그날까지. 뭐라고 했나요? 걸렸으면 좋겠는 사람. 아, 저를 뽑혔네요. 절대 안 뽑혀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준 영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둘이 왜 왔을까요?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1일 팬매니저로 팬분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와. 저희가 매번 음악 방송 때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 엠카에서는 저희 포토카드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고 뒤에는 제가 손글씨로 썼던 엘세에게 말하는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조금 떨리는데 이렇게. 오늘 잘할 수 있죠? 네. 지금 빨리 만나러 가고 싶은데 언제 나가면 되죠? 아 지금 바로 나가면 되나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Go.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대기하고 계신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인사할까요? 안녕. 그럼 이거를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일인데 이렇게 일찍 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데려오려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 오니까 얼른 대피하시고요. 비 맞으시지 않으실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저희 준비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빅뱅크스! 안녕하세요, 비에이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네. 오늘 여기 왜 왔죠? 저희가 로드 투 엠카운트다운에 우승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너! 예! 저희가 칠 무대가 우리 엘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물해주신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엘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엔딩 포즈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어요. 보라트, 네, 보라트, 윙크, 윙크, 사랑의 화살, 그다음에 플라잉키스까지 네 개 중에 저희 엘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포즈를 하면 됩니다. 뭐가 됐을지 궁금한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오늘 엔딩 포즈는 플라잉키스입니다. 만약에 영서 씨가 플라잉 키스를 한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입술을 잡아서. 네, 아 잡아서. 네. I don't give a what. 와. 또 다른 후보들도 안 보긴 좀 아쉽단 말이에요. 아~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I don't give a what. 오. I don't give a what.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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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give a what. 윙. 아우. 비치선 여러분. 예. 한국하러 갑시다. 가자. 한국하러